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또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이 있더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이제 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과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과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틀어 돌아보면서 이제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으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2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유초등부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사랑부 옛날엔 소망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와서 설교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했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자꾸만 부르는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해달라고. 그래서 수양회도 쫓아가고 가끔 가다가 기회가 되는 때마다 설교를 많이 했었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알고 있던 신학으로는 도저히 그들에게 은혜를 못 끼쳐준다라는 그러한 그 저의 한도를 느꼈어요. 제가 항상 이제 어린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인정하고 또 마음속에 초대하게 하려고 할까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에게는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을 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공로를 의지해야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전할까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고 해도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고민을 많이 해서 그냥 갈 때마다 그냥 몸으로 때웠어요. 그냥 몸짓해가면서 웃겨가면서 그냥 사랑만 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상기시켜주만 오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참 좋은 계기가 됐어요. 저한테는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형제자매들, 우리 교사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 많은 사역자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말씀은 저희가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한 말씀을 전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특별히 사랑부 학생들은 얼마나 사랑부 형제자매들은 얼마나 하나님한테 복을 받은 사람들이며 또 그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떠한 쓰임을 받을까 그러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그렇죠? 근데 이 천국이란 말은 마태복음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그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이란 말이 디모데후서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더 잘 쓰이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습니까? 메시아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왕이 온 그 자리는 그 왕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메시아라고 인정을 받은 그 순간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이 천국의 주인으로서 등장하시면서 내가 왔으므로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를 하시면서 그 후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의 생애를 통하여서 천국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결국 천국을 가지고 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불러오시기 위하여서 왕이 먼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오셔서 천국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그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의 삶을 이해를 못했을 때에는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그 말씀을 또 이해 못했을 때는 다시 한번 삶으로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을 외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고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희가 다른 말씀 하나가 또 떠오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팔복, 그 상산보훈이라는 말씀이고 오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나온 말씀 평지에서 가르쳐주신 평지보훈 그리고 팔복이 아니라 팔복 대신 사복, 사화를 저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그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그 배경을 보면서 한 가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왕국이 이제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왕을 쫓아가는 그 왕의 시민이 되고자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쫓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병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귀신에게 고난을 받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들도 아니요 유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까지도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배가 고팠고 정말로 갈망하였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 멀리서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대부분이 아마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슬픔에 적신 사람들, 대부분이 배고픈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세상에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배부르고 부자로 살고 있으며 그리고 항상 즐겁게 칭찬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변지에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쓸모없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의 시민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저에 대한 위안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이고 배고픈 사람들이고 병든 사람들이고 애통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예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가 복받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천국을 받은 사람들이다. 너희의 슬픔이 너희의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할 것이요 너희의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핍박을 받으나 지금은 미움을 받으나 언젠가는 너희는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에게 위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과 완전 다른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네 가지의 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에게 너희는 이제 배고플 것이다. 웃는 자에게 너희는 이제 통할 것이다. 지금 칭찬받는 그들에게 너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자인 사람들에게, 배부른 사람들에게,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난하고 배고프고 슬퍼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지명하시는 그러한 복의 관념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을 부로, 배부름으로, 웃음으로, 칭찬으로, 명예로 계산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에 되기에는 오히려 가난하고 오히려 배고프고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갈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보물로 삼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과 같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말로 세상의 복을 쫓고 세상의 부와 명예와 배부름과 웃음과 칭찬을 쫓아가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찍질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동요시키셔서 우리를 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게 우리 교회에게 귀한 사람들을 귀한 손님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가난한 사람, 우리 주위에 배고파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슬퍼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핍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은 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부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으면서 살 때에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배고프고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핍박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잘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시느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고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보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데려가시는 곳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최건득 목사님께서 오래오래 전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의 중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살고 일제시대에 정말로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식민지에 살고 있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살고 있고 배고파 살고 있고 정말 울분에 터지고 있고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먹여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 주위에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 주위에 가장 어렵고 우리 주위에 가장 애통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은 우리에게는 은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은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가난의 복, 주림의 복, 애통의 복, 핍박의 복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찬양을 드리는데요, 우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바이올린까지 있습니다. 저는 바이올린 있는 찬송 그 찬양대가 제일 부럽더라고요. 바이올린을까지 이렇게 동원하셔서 아름다운 찬송을 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두 발로 일어서서 박수치면서 찬양드리고 싶은데 체면상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은 일어나서서 과감하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복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당연한 것이죠. 우리의 스승입니다. 세상은 텔레비 틀 때마다, 프리에서 운전할 때마다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더 돈 많이 벌어라. 더 재밌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네 이미지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런데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에게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오히려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면 그들은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이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그러한 진리를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여운 마음으로 받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없는 것을 가진 그러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선물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천국을 바라는 사람들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사님들에게도 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는 사랑부 학생들과 시간 나눌 때마다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리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시면서 배우시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목회자요 또 교사인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하는 일이고 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부 형제 자매들은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항상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오묘하게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답답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되는데, 빨리 병이 났으면 좋겠는데, 빨리 비즈니스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조급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쳐주고 본보기가 되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증거하시는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렇게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천국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가? 이 세상에서는 귀한 사람 모시고, 돈 있는 사람 모시고, 부한 사람 모시고, 명예 있는 사람 모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기 좋은 사람들을 모시고 이렇게 큰 자리를 열지만, 오늘 저희는 우리 하나님 가장 작은 자를 아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이 없었다면은 아마 그 하나님을 보기에는 좀 힘들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 사랑부 형제자매들을 보면서 저희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것을 느껴야 하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얘기해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적인 하나님을 생각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을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실수 하나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로만 축복하지 않고 다양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샬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명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이, 한 명도 버리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은혜를 끼쳐주시고 서로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부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복이겠죠. 우리 사랑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마다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실수시가 없으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축복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저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사랑부를 있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부의 귀함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부터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목회를 위하여서 힘을 쓰고 기도하고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사랑부 형제자매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축복하신 그 축복을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이 다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교회가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위에 주님 더 가난하고 애통하고 굶주리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초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